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따거. 저희는 청주에 위치한 충북 스포츠센터에 와 있고요. 굉장한 스포츠를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일단 이 스포츠를 위해서 어렵게 모신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우슈 국가대표 서희주 선수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우슈 국가대표 장권 선수 서희주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우슈가 뭔가요, 일단? 우슈는 일단 중국식 발음으로 무술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쿵우가 스포츠 경기화 된 게 우슈입니다. 크게 겨루기 종목인 산타, 주먹 발차기, 뭐 넘기기 기술 이제 그런 것까지 종합 격투기고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품새의 투로. 이 우슈라는 것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슈 체육관을 하셔가지고 7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20년 정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 보시면 출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희주 선수님과 함께 우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은 장은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렇게 꿈치가 여기 이마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발 나가면서 손등을 치시고 이 손으로. 아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요. 아, 네. 이제 바깥으로 손등을 치고 이제 이 손으로 발을. 아 신발 신었구나. 아. 이렇게. 일단 장권은 이제 맨손으로 하는 이제 장과 권이 이제 들어가는 권법인데. 와! 이거 배워보겠습니다. 왜요? 앞으로 가고 이제 반대 손으로 이렇게 다시 오셔서 모았다가 탁. 왜? 나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와서 이렇게요, 이렇게. 가슴을 탁 내밀어야 돼요. 잡힌 거예요. 타시고 오면서 탁 나가면서 점프. 그리고 아까 배웠던 거 갔다가 모아서 탕. 아 탕 이렇게. 네. 종합해서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뭐지 이거. 와! 이 정도면은 중학교장 가능합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검 찌르는 걸 배울 건데 검은 허리에 두고 손은 앞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찌르시면 돼요. 검과 팔이 일단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팔꿈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손목 스냅으로 마지막에 샥샥. 오 비슷해요 비슷해. 검 끝이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일자로. 예. 네. 오. 어. 이거 내 팔꿈치가 나가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검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인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바깥으로 하면서 등에 넣고. 몸 돌리면서 반대쪽으로 다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해서 넣고 네. 몸 돌리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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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할 거예요. 방금 한 거를 하시고 여기서 빼잖아요. 빼고 나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천천히 빼는 다음에 타! 막으세요.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어, 비슷했어요. 오! 네, 이번에는 이제 또 검끼리 이렇게 싸우는 검술 대련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걸로 진짜 대련을 해요? 진짜 싸우진 않고 둘이 합을 맞춰서 이제 연기 심사를 보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검술 대련을 배워보도록. 대련을? 네. 오, 진짜? 진짜 나는 이게 진짜 꿈이었는데 오늘 진짜 해보겠어요. 나 완전 진짜 찐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희주 선수님과 함께 대련, 검 대련을 보여드릴게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오마에와 모신데이루 코노요니와 코치나가모니가 미츠아. 아버지의 복수.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하세기! 소리에게 돈! 흐아! 야수와 가가쿠다. KO. You win. 자, 와. 아, 오늘 어떠셨어요? 우슈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슈를 배우러 오셔가지고 이 기회에 우슈를 알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세계 우슈 선수권 대회가 이제 다음 달? 네, 이제 다음 달 17일에 이제 출국을 해서 이제 대회가 있는데 금메달을 따서 3연패를 해서 우슈로 상금 타고 우슈?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우슈세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여러분들 응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슈 국가대표 서희주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고노요추와 가사노기요나 그 대사를 모르겠어. 아, 이게 다가오면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돌아서. 아! 와! 진짜. 나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들어와. 아, 나 그렇게 들어와. 완전 그렇지?